아바타의 예열도 좀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장되고, 이제 요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죠. 요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돌파가 되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항상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기업들이, 두 가지라고 했죠.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시세를 한번 크게 내든 낼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한 가지는 한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조금 확 빠졌다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후자가 될수 있죠. 왜냐하면 상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고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주가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해먹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가도 이제 닫혀져 있는 자리고, 저가에서 한번 잡아줬던, 뭐, 요런 자리 자체에서 밑으로 이제 빠졌다가, 지금 조금 움직였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하단에서, 지금 사실 이 1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4,650원, 5,000원 밑으로는 거의 과매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업을 방송에서도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어때요? 지금 여기 앞에서의 요 흐름, 아이고, 여기에 요 흐름은 한 가지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락이 딱 끊어졌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여기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부터 뒤에 그린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자, 주가가 빠지죠.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쳐올리는 겁니다. 요런 자리가 밑에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요런 자리, 이제 6,700원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자리에서 또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강하게. 이건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빵 쳐주죠. 자, 왜이 6,700원 자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 앞에서 요 자리를 기점으로 돌파하는 듯 다시 한번 빼보고. 그죠? 돌파 못하는 것처럼 움직이다가, 지금 여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요 작은 박스권 보이십니까, 지금? 요 자리. 지금 6,000원,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아이고, 씨. 하단에 이제 박스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보여요? 네, 보이시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움직였다가 이제 튑니다. 잘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요게? 요 봉들이? 요 봉들이 보이죠? 머리를 싹, 이것이 턱걸이를 딱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 다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급하게. 요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번에 돌파해서 올라가 있죠? 근데 요게 요렇게 빵! 이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가거든요. 항상. 주가라는 게. 자, 이해가 되시죠? 뺐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요런 거를 잘 봐야 돼요. 맥점에서 항상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요렇게 올라갔죠. 이해가 되세요? 요런 자리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제가 항상 요런 맥점을 딱 보면서 미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가면서 이런 체크를 해드리는데, 항상 보면 요런 것을 미리 앞에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요 뒤에서 이 자리가 중심으로 이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얘네들이 호재가 한게 터지는데, 그게 이제 MLCC. MLCC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런 것들, MLCC 사업 자체는 아무나 못합니다, 사실. 그만큼 진입 장벽 자체가 높진 않더라도. 근데 매출처가 존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매출처가 이런 것들은 기업이,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시잖아요, 위. 여기 LG가 보면 9가잖아요, 9가. 위는 이게 4촌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다음 자리는 또 어디겠어요? 이 자리가 또 보이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연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딱이 자리까지 딱 올라가는 게다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목표가 많은 정도까지는 배팅을 한번 해보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